비타민 D는 아마 식사로 섭취하기가 보통은 어렵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제 그 특별히 강화된 음식들이 이제 나오고는 있는데, 골다공증 치료를 받는 분의 경우에는 적정한 혈중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복용을 하셔야 돼요. 그 사골을 맛있게 먹으려면 소금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나트륨이 들어가면 우리 몸속에서 나트륨을 빼기 위해서 칼슘을 빼나가거든요. 그래서 몸에 좋게 하려고 사골을 칼슘, 소금 넣고 먹었는데 결과적으로 내 몸에 있는 칼슘을 더 많이 빼갑니다. 다시 꼽히는 뼈 건강 블라썸.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내분비 대산외과 공성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병원 내분비내과 김덕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하용찬입니다. 남성의 뼈는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에 안전하다. 이거 진실인가요? 진실이 아닙니다. 남성도 이제 오래 살기 때문에 결국엔 문제가 되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간과한다는 거예요. 여성의 경우에는 내가 골다공증이 있겠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물론 여성에 비해서 남성의 골다공증 유병률은 같은 연령층을 놓고 보면 훨씬 적습니다. 골절도 절대 숫자로 보면 적어요. 그렇지만 꽤 많습니다. 고령자가 지금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남성도 결코 자유롭지가 않고요. 남성에서 그 고관절 골절이 왔을 경우에는 여성보다 사망률이 거의 10% 가까이 더 높습니다. 1년 내 사망률이요. 그래서 실제로 골절이 되면 여러 가지로 훨씬 여성에 비해서는 안 좋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좀 남성을 위한 것도 좀 만들어야 될 거예요. 네네, 그죠, 맞습니다. 그죠? 물론 남성을 위한 골다공증 약제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절대적인 숫자가 여성 골다공증 약에 비해서는 좀 적은 게 현실입니다. 축구하다 넘어져 부러진 남편 팔목, 이거 단순 골절이냐, 골다공증이냐, 이런 논란이 많으시대요. 어떤가요? 골다공증성 골절은 키보다 낮은 높이에서 넘어졌을 때 생긴 골절을 골다공증성 골절 혹은 허약 골절이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이거 그냥 그렇게 볼수 있을까요? 얼마나 세게 달리다 넘어지시는 거예요, 교수님, 선생님? 더 중요한 거는 남편의 나이가 몇 살이냐 중요합니다. 남편이 30대, 40대에 왕성한 남편이라면 그저 손목 골절은 그냥 부러진 겁니다. 한골 넣어보려고 막 달리다가 태클 걸려가지고 넘어진 거고요. 그래서 60 넘어서 부러진 골절, 그거는 골다공증과 관련이 있는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뼈 건강에는 칼슘과 비타민 D가 최고다. 이거 맞나요? 최고라기보다는 필수라고 봐야죠. 예, 뼈 건강에. 그러니까 필수인데, 골다공증 환자에 있어서도 필수고, 일반인을 위해서도 필수라고 봅니다, 저는. 칼슘이랑 비타민 D를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사실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는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대부분 칼슘 섭취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낮고, 또 비타민 D도 사실 그 수치가 아주 낮은 편에 속하거든요. 골다공증을 진단받은 여성들의 시기를 통해서 얼마나 칼슘하고 비타민 D를 먹는가를 봤는데요. 우리나라 음식에는 특별히 칼슘이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소식하잖아요. 무조건 적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칼슘 비타민 D는 이사님 말씀하신 필수가 맞아요. 비타민 D는 아마 식사로 섭취하기가 보통은 어렵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제 그 특별히 강화된 음식들이 이제 나오고는 있는데, 골다공증 치료를 받는 분의 경우에는 적정한 혈중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복용을 하셔야 돼요. 건강 습관에 대해서 한 가지씩 강조할 포인트를 뭐 음식 쪽이 아마 좀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먼저 하 교수님부터. 사람들이 사고를 굉장히 많이 좋아합니다. 사고를 먹으면 뼈에 칼슘이 많이 섭취가 될것 같죠. 그 사고를 맛있게 먹으려면 소금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나트륨이 들어가면 우리 몸속에서 나트륨을 빼기 위해서 칼슘을 빼나가거든요. 그래서 몸에 좋게 하려고 사고를 칼슘, 소금 넣고 먹었는데 결과적으로 내 몸에 있는 칼슘을 더 많이 빼갑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시려면 그냥 그 소금 치지 마시고 그냥 쭉 들이키시고 그다음에 그거 드시고 칼슘을 하나 드시면 좋겠습니다. 뼈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장기이거든요. 평생 동안 변합니다. 근데 불행한 것은 5, 6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안 좋은 쪽으로만 대사가 이루어진 확률이 높다. 또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까지 나쁠 수 있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본인 상태가 어떤지를 잘 알고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셔야지만 건강한 노년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칼슘과 비타민 D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먹는 식사에서 워낙 부족하고 특히 비타민 D는 식사로만 섭취하기에는 아주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본인이 골다공증 고위험군이라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칼슘과 비타민 D를 다른 영양제 혹은 어떤 식사를 좀 조정하신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섭취하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한 요리를 드리서 구독, 좋아요.